네, 1월 6일 아침 뉴스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홀로 서기를 택했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떠나보내고 선대위도 해산했습니다. 선대위를 젊은 실무자 중심의 소규모로 꾸리기로 했는데 난관은 남아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석상에 복귀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최근 모든 갈등은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이 부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드시는 회초리와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어 선거대책위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홀로 서기에 나선 겁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윤 후보는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거대 선대위 대신 젊은 청년 위주의 소규모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겐 앞으로도 조언을 계속해달라고 말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해서 꾸졌다고 했어? 그 정도의 소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기자회견에서 청년의 방점을 찍은 날이었지만 엇박자도 노출됐습니다. 선대위 소통본부가 주최한 간담회에 윤 후보가 스피커폰으로 참석하면서 사과 요구가 빗발친 겁니다. 윤 후보는 참석 계획이 없었는데 공지가 잘못 나갔다는 해명에도 일부 청년 보좌역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선대위 개편 방향성이 자신이 주장했던 것과 닿아 있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녁엔 SNS에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제안을 했는데 방금 거부됐다면서 윤 후보와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